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비스콘티 가문과 스포르자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카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카드 또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15종류의 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뭐 그것을 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볼 수도 없고,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캐리에일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이죠. 이 제가 네. 이 카드를 비스콘티 스포르차들 중에서 이 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또 지인을 통해서 미국에서 공수해 왔어. 그래서 혹시나 망가질까 제가 이렇게 막 붙였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되게 크죠? 보통 카드가 이만한데 이 카드는 왜 그런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또 선생님도 읽을 수 있어요? 피어폰트 모간 베르가모? 버가모? 예, 비스콘티 스포르자. 예. 네, 그 다음에 했나요? 그 다음에, 브레라 브람빌라인가? 브레라 브람빌라? 예, 비스콘티 스포르자. 네, 예. 이런 애들이 전부 그러니까 15세기에 만들어진 아이들인데요. 네네. 아, 이제 캐리에일 예, 설명 캐리에일 좀 예, 해주시죠.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예. 뭐,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은 알수 없는데, 1420년에서 146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름이 캐리에일이냐 하면, 캐리 패밀리, 캐리가에서 이것을 소장하고 있었고, 그 후에, 예일 대학 도서관에 이것이 소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캐리, 예일, 비스콘티 스포르자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네. 이 카드를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하시면요. 이게 19장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19장을 다시 그려서 이제 끼워 넣었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보시면요. 이 카드를 사면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없어. 뒷면에 그림이 없어서 저 처음에 이 카드 딱 받아보고 뒷면 이렇게 딱 보고선 인쇄가 안된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다른 카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뒷면이. 근데 저희가 정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왜 쓸데없이 비스콘티 가문, 스포르차 가문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얘도 비스콘티 스포르차고 얘도 비스콘티 스포르차거든요. 다른 버전인데요. 이게 에이스 오브 컵이에요. 에이스 오브 컵인데 제가 그 책에서 본 바로는 이 에이스 컵 지금 이게 분수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포르차 가문의 그러니까 심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르차 가문의 집에 가면 다 이렇게 생긴 분수대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네. 뭐지? 엠프레스? 엠프레스, 네. 여제 카드, 네. 네. 여제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방패에 뭐지? 네. 이글? 네, 독수리? 독수리 같은, 네, 네. 독수리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방패 안에 잘 보이세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스콘티 가문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 뭐지? 뱀. 뱀. 네. 그거, 배도. 이렇게, 아이를 삼키고 있죠? 아마 그 뱀이? 아, 그래요? 네. 예, 그 상징이, 뭐, 스포르자 가문의, 예,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이 카드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잠깐이라도 5분 정도라도 저희가 시간을 내서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카드가 뭐지? 이게 네, 캐리에일인 캐리에일. 거죠. 네네, 캐리에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예쁘네. 훨씬 더 그림이. 네. 여기 보시면 이 아까 그 뭐지? 네. 그 그린 거니르. 네네네. 그린 거니르 카드랑 똑같이 여기가 다 금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 카드는 현존한 캐리에일 비스콘티 스포르차를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만든 거예요. 얘는 그대로 다시 새 것처럼 만든 거고, 이 카드는 기존에 있는 몇백 년된 카드를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허옇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다른 버전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